이제 갑질만연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를 후리지 않게 낮출 대로 낮춰낸 합리적 가격.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며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리라. 딴지마켓.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오랜만에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성적표는 글 978개, 댓글 5,471개. 추천 676개, 핫개가 61개입니다.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프로필 사진은요, 웹툰 작가 이말년의 그림인데요. 고만의 미친놈들아, 그림이에요. 저희 게시판에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림. 네. 네. 서명은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아이디를 올려주셨는데요. 영어로 블루카제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 중에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글이 있어요. 나를 변태라고 부르는 건 참을 수 있어. 그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나를 변태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어. 그것도 이 이말년의 아마 그 뭐 멘트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마 김성모. 아, 맞다, 맞다, 맞다. 김성모. 아, 김성모. 맞아요. 네, 그게 원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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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전에 이말년 씨가 그 저희 그 카카온정 달력이라고 네. 그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참가하셨었구나. 네. 네.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하셨더라고요. 네, 여튼 변태라고 하시고요. 네. UNI 사태 때 불알 한쪽을 걸어서 외불알이 된 그 분입니다. 네. 청풍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불알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뭐 멀쩡합니다. 아, 제가 이제 청풍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청풍님의 어떤 캐릭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불알. 네. 제 전화기에는 청풍님 전화번호부가 한쪽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한쪽만 남았어요. 네, 저 많은 네. 분들이 게시판에 그 메모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뭐 외부랄 또 네. 한쪽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를 저장해 놓으신 분들이 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공공의 불알도 있더라고요. 제게 아닌?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네. 네. 그때가 이제 그 저희 쪽 게시판에 이주를 하셨던 게 네, 얼마 안 됐던 안 된 초창기적 시절이죠. 예, 네.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먹양님이 네, 이제 네. 출연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막 환호를 지르다가 그때 이제 청풍님이 어떻게 글을 남기셨던 거였죠? 제가 먼저 남긴 건 아니고요. 네. 먹양이 이제 게시판에 와서 이제 좀 이슈가 됐었을 때. 그죠. 아, 맨 처음에는 네. UNI님이 이제 그렇죠. 글을 남기셨고. UNI라는 분이. 네. 먹양이 뭐 자기 글에 뭐 게시글을 달면 댓글을 달면 네. 자기가 한강에서 거성 댄스를 추겠다. 그랬죠. 예. 네.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이 게시물이 올라오고 나서 먹양이 바로 댓글을 달았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거성 나서 댄스 한강에서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그런데 이제 잠수를 타버리셨고. 그렇죠. 예. 네. 그냥 탈퇴를 하신 채 지금 아마 어딘가 보고 있겠죠. 어디서? 그렇죠. 새로운 닉네임으로 가입을 하셨을지. 예. 네. 그분 그렇게 애타게 그때 불렀었는데 결국 나타나진 않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광풍에 이제 청풍님도 네네 예 이제 휘말렸던 거잖아요. 그 주아 아빠님이라는 분이 이제 네. UNI님이 한강에서 거성 댄스를 추면 뭐 리무진을 대여를 해서 네. 레드카펫이 깔리고 먹양이 등장해서 같이 옆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예 네, 그렇죠. 제가 그 게시글에다가 먹양이 나타나면 네. 안 나타난다에 제 불알 한쪽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그렇죠. 네. 먹양이 그걸 보고 네, 바로 나타나셨죠. 네. 또 그게 사실 제가 그렇게
걸었던 이유가 네. 먹양이 이제 자기는 일하러 간다라고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놔서 안 볼 줄 알았어요. 아 이미 가버린 줄 알고 네, 오산이었던 거죠. 이제 대본만 이제 공약을 네, 그렇죠. 또 네. 어차피 쓸 일도 없는 거. 먹양 오늘 밤 당신의 불안을 가지러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아 실제로 그랬어요. 그 불안 빨리 내놓으라고. 네, 뭐 자기 강아지한테 준다고. 예, 네, 그 개한테 그걸 뭐 반숙으로 주겠다고 했네. 뭐라 그랬나. 네. 그래서 뭐 네. 제가 뭐 실제로 제 거를 들여봤자 뭐 쓸 일도 없고 네. 뭐. 불알 친구들하고는 잘 만나고 계시나요? 아, 예, 그럼요. 절반은 연락 끊고 이러신다거나. 아, 예. 불알 친구들하고 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알 대신에 이제 수박 열통을 대신 이벤트 때 제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UNI님이 탈퇴를 하시고 이제 잠수를 탐으로써 제 2의 네. 그 SLL 클럽에서 유명했던 T24라는 이벤트가 네. 네. 있었어요. 제 2의 그 T24가 될 수 있었는 아주 딴지 자계의 예. 한 역사를 긁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와. 저는 그 불화를 어디든가 공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벤트용으로 걸어싣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커팅식도 하자. 이제 목양님이 네. 응급차도 대기한다는 분도 계셨었고 네. 현직 의사이신 분들도 네. 뭐 자기가 아. 참여를 해서 집도를 하겠다. 그렇죠. 네. 외과의사. 아, 네. 아, 최근에 3D 애니메이션 그래픽으로 그 성전환 수술하는 걸 봤어요. 아, 네. 네. 그거 보니까 적나라하게 이렇게 째고 이렇게 해서 톡 자르고 뭐 이렇게 네. 정말 감정 없이 이렇게 네. 걷어내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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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사로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아쉽게 아무튼 그랬었죠. 정말 아쉬우신 건가요? 뭐 불알이 아쉽다기보다 그 고통이 네, 남의 고통을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뭐 외불알 공공의 불알 청풍님은 말끝마다 이런 시불알 예 네, 그러셨었죠. 그래갖고 본인도 이렇게 싫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건 뭐 아무튼 제가 자기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알아봐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저기 청풍님이 오셨을 때 닉네임을 처음에는 청풍님이 아니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네 좀 여러 개로 있다가 제가 이제 청풍으로 네. 손오브 비치도 있었고 이때부터 뭔가 전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오브 비치도 있었고 이제 아기 이름을 따서 네, 이제 뭐 주원 아빠 이름으로 예 그것도 네,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청풍은 이제 네임드가 돼버렸어요. 네. 불알권 때문에 네. 아무튼 뭐 불알을 잘 관리하시고요. 네. 나중에 그거는 지금 이제 개인의 불알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공공의 불알이라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예 언젠가 이제 또 딴지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예, 그때 꼭 그 불알을 이렇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나와. 예 그래게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또 이제 그 청풍님이 이 농담자의 기질이 있더만요. 네. 끼워 맞추신 거 봤는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야, 제가 농담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방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딴지 게시판 농담자 중에 한 서열 한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 뭐 후지지 말입니다도 있고 네네. 스카이워커님도 있고 네네. 아 최근에 이제 스카이워커님 뵀어요. 네. 그분이 저랑 동갑이시대요. 근데 엄청 동안이시던데. 또 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농담들이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50자로 기술을 해보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내용이 이명박 개새끼 졸라 까고 싶다. 이명박 말고 이명박 개새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명박 개새끼를 졸라 네, 까고 싶다. 몇 번씩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짝사랑하는 처자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 그 비기를 뭐 알려주겠다. 네네. 제가 실제로 많이 겪었던 경험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좀 만인의 오빠였던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네. 그냥 웃기고 재밌는 오빠. 아, 네. 아 이게 슬픈 사연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했던 네. 글입니다. 그 노하우를 보니까 1번이 짝사랑하는 처자를 불러낸다. 그리고 2번이 사귀자고 고백한다. 그럼 이제 3번이 아마도 대체로 그 반응은 오빠 우리 그냥 친구.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그 4번이 친하게 되었다. 아니 뭐 일종의 말장난인데. 네 인터넷에서 많이 좀 유명한 내용이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네. 아니 그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거군요. 그게 자기 이야기구나. 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그 제가 볼 때는 연애 경험이 꽤 되시는 것 같았는데 게시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아, 그러세요? 네. 와이프분이 들으실까봐. 조심하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예. 네. 아, 그 와이프분 얘기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 딴지 게시판에 한번 소개가 됐었죠, 예전에? 네네. 예.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나중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게 봤었던 게, 악몽 같았던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마취 경험담. 병원에서 왜 수술 전에 하는 마취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차가운 수술 침대에 몸을 맡긴다. 긴장한 탓에 실내인데도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만 같다. 굉장히 문학적이었어요. 저 멀리서 예쁜 간호사가 마취를 하러 다가온다. 하나 둘 셋. 바지 내리세요. 그렇게 나의 고추는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아, 그동안 살아온 1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안녕 나의 고추 껍데기야. 다음 생엔 돼지 껍데기로 태어나. 아, 솔직히 좋아한다. 솔직히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악몽 같았던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마취 경험담이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포경 수술 관련해서 뭐 그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는데 네. 돼지 껍데기 다음 생엔 돼지 껍데기로 태어나라는 이 말에서 제가 완전 방심해갖고 어처구니 없어서 막 웃었어요. 네. 좋아하는데 먹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떡해. 아, 싫어.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돼지 껍데기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계기로 쓰게 되신 거예요? 뭐 자기는 어차피 뭐 뻘글이 난무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문학 활동을 또 네. 아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다음 생엔 돼지 껍데기 태어나라는 말이 그거 네. 수술할 때 그 껍데기 보여주나요? 본인한테? 딱히 그렇게 자 당신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고요. 아, 그거 다 보관해요. 네. 보관해. 그럼 이제 남자들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 아예 아니. 결혼할 때 선물로 줘요, 그거. 근데 어차피 다들 어렸을 때 네. 하는 사람은 다 어렸을 때 하기 때문에 기억에 있나 싶은데. 네, 네. 아무래도 첫 수술 경험이다 보니까. 네. 기억나. 인생에서 좀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그게 좀 많이 내리에 남아 있는 저의 첫 마취 경험이어서. 강렬하셨나봐요. 네. 그런가보다. 그거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 껍데기를 태어나러 다음 생에 돼지 껍데기를 네, 왜 나오는 다시 한번 돼지 껍데기 이렇게 생각날 것 같아서 이따가 돼지 껍데기 하나 먹으러 가죠. 잘하는 데 있어요. 돼지 껍데기. 아, 돼지 껍데기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 건데 전 처음에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아마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돼지 껍데기를. 네. 아, 근데 먹을 때 정말 저는 돼지 껍데기를 그렇게 바싹 익혀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돼지 껍데기 딱 나오면은 이게 두툼하니 왠지 그 무슨 수육 비계처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살짝 데쳐 갖고 먹었어요 껍데기. 네, 아무튼 그래갖고 아무튼 그 왜 이걸 먹나 막 엄청 느끼하거든요. 그걸 바짝 안 구워 먹으면은. 그렇죠. 그 바짝해서 네. 바삭바삭하게 먹어야죠. 그야말로 네. 껍데기 그 비계 껍데기 같은 걸 그냥 먹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의 날로 먹었던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니다. 예. 네. 마치 그 자두 껍데기를 생으로 먹는 느낌이에요. 아,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 저도 잊고 있던 글이었는데 또 어머니께서 네. 상기시켜 주셨으니까. 그 가끔 또 네. 돼지 껍데기 나온 거 보면 거기에 도장이라던가 아니면 그쵸. 그 더, 꼭지 그렇죠. 같은 게 같이 나올 꼭지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장난할 때가 있어요. 젖살 <저, 웃음> 네. 껍데기? 네, 그런 거 있죠 실제로. 네. 털도 있고 막. 네. 엄청 적나라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 저 싫어해요. 저도 안 먹어요. 과자처럼 바삭바삭 구워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한 번 딱 먹어봤는데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바삭바삭했어요. 네. 좋아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맛있는데. 술안주로 아주 콜라겐.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예전에 똥싼 얘기. 네네. 그 재밌더라고요. 그거 네. 초창기에 올리셔갖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네네. 그거 저희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죠. 네, 아 네. 잠깐만 이 얘기는 플로리님이 아주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저의 비루한 목소리로. 예. 닉네임이 주원 아빠였을 당시에 쓰신 글이에요. 네. 오유 똥개에 올렸던 똥싼 썰 아. 하나 올리고 갑니다라는 네. 제목이고요. 똥개 있는 게 더 웃기다. 그 존재예요, 똥개가. 네, 오유에 똥개가 있다면서 진짜. 네. 네. 총 두 편에 나눠서 글을 쓰셨는데 네. 네, 한 편으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학교 때, 네, 당신은 국민학교였대요.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때 학교 화장실에서 똥 누면 왠지 모르게 놀림을 받던 시절.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제 배는 부글부글 열매를 쳐드신 듯 부글부글 똥꼬가 움찔움찔 예. 말 그대로 신도림발 천안행 막차를 타기 위한 몸부림으로 설사가 빠져나오려는 듯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표현이 보면. 점심시간 종이 땡 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앞불싸 웬 녀석 둘이 시시덕거리며 오줌을 싸고 있더군요. 전 그들이 다 싸고 나갈 때까지 똥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감수성 예민할 때. 네. 나 똥 싸는 사람 아니야. 알아서 그걸 이제 지키고 싶다 보니까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간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똥 안 마려운 척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안절부절을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막 계속 나갈 때까지. 네. 거울 닦는 척하고 네. 막 숨 쉬는 척하고 막 그랬겠죠? 예.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똥을 누웠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는 그 순간 똥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똥싸게. 괄약근을 조이며 온 신경을 등줄기에 집중한 채 마지막 입새를 붙드는 심정으로 삐져나오려는 설사를 혼신의 항문으로 틀어막고 있는데 혼신의 항문. 아, 이 표현 좋더라고요. 혼신의 항문. 이 친구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게다가 난 종치자마자 달려왔는데 이미 화장실에 와 있어. 이건 반칙이죠. 드디어 그들이 손을 씻고 나갑니다. 국딩 주제에 손을 씻다니. 그냥 나가서 일컫세. 위생 개념을 어디 선진국에서 가져왔나 봅니다. 네. 하여튼 녀석들이 나가고 항문에 힘을 쓰며 똥간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바깥 공기 한번 마셔보자며 일가라는 설사는 이미 산소와의 접촉을 해버렸습니다. 하하. 싸버린 거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저는, 어휴, 똥이 쏙 들어갔네. 하하. 연기를 펼치며 똥간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연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뭔가 마음에 이제 짐이 되니까. 하하하 하면서. 어머니, 흥. 저를 학교에 보내신 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셨을 텐데, 못난 아들은 똥간에서 팬티에 흥건히 거사를 치르고 있네요. 예. 일단 수습은 해야겠기에 질펀해진 팬티를 벗어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수희 아저씨 죄송해요. 네. 그 과정에서 몇몇 똥가루를 저의 눈부신 하얀 바지에 묻힙니다. 또 하필 또 하얀 바지를 입었었나 봐요. 네. 그날따라 제가 한껏 멋을 내고 학교를 갔는데. 한껏 멋을 내고. 대해 고인은 아님. 그날따라 왼수 같은 하얀 바지와 하얀 허리띠. 묵묵히 휴지로 처리를 하고 나와서 손을 씻습니다. 선진국 개념. 특임 주제. 예. 그리고 잽싸게 집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였으나 저 멀리 복도에서 오는 친구의 한마디. 주원 아빠야 선생님이 너 잠깐 오래.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 듯 장난 아닌 장난 같은 일인지. 당시 국민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이 여자분이셨죠. 그렇죠. 예. 3반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잠깐 3반? 나는 4반인데? 그렇다면 걱정했던 일은 항상 제 불알을 탁 치며 예상을 빗나가지 또, 않습니다. 또 불알이 나오네. 당시 국민학교에서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한 반에 모여 오순도순 식사를 하셨죠. 네. 싱글이셨고 유난히 저를 예뻐해 주신 우리 담임 선생님. 세 분의 여자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야. 바보 같은 저는 앞으로 바로 가도 될 것을 굳이 뒷문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아, 이것은 그 반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학우들에게 나의 고통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며 네. 폐를 강타하는 똥냄새를 선사한 일탈적 행위였습니다. 네. 하필 또 밥 먹고 있을 때. 네. 폐를 강타한다고 하니까 진짜 네. 와닿네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아, 야, 뭐야. 어디서 똥내 나지 않냐? 몰라. 그런가? 쟤 지나가고 나는 것 같은데? 팬티에 설사를 싸지를 때도 멀쩡했던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예. 물론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은 똥간에서 똥을 싼 것과 개방된 교실에서 똥냄새를 퍼뜨리는 것에는 쪽팔림의 정도가 다르겠죠. 등줄기에 땀이 두 방울쯤 흐르게 됐을 때 선생님 앞에 도착합니다. 주원 아빠야, 너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도장 정말 좋다고 선생님들한테 자랑했더니 이 선생님들도 해달라고 하셔서 불렀어. 아... 스승의 날 선물로 당시 도장집을 하셨던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 그 당시에는 고가였던 뿔도장을 선생님께 해드렸었지. 못난 녀석. 이 태진아 같은 새끼.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태진아가 이거는? 네, 그 자기분들 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태진아의 그 나비 효과라고 해서 태진아 씨로 인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됐다는 예, 그겁니다. 아, 그군요. 예, 예. 도장이 그, 그야말로 태진아 역할을 한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여선생들이 자기들 것도 해달라며 저를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웬 똥내니? 라고 못생긴 여선생님 하나가 말을 합니다. 예. 그 화살은 바로 저에게 돌아옵니다. 너 똥사님? 그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뭐 학생들의 그런 프라이버시나 그렇죠. 이런 자존감은 무시가 된 채. 인권 침해. 인권 침해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누가 더 침해를 한 건지 모르겠다. 네. 거기 그 밥 먹고 있는 사람도 문제야. 그러게요. 네. 아, 아니요. 화장실 갔다가 누가 싸놓은 똥을 밟아서 넘어졌어요. 어, 그래도 그럴듯한 변명을 또 바로 했네요. 네. 네. 그 당시에 저의 머리는 빨리 돌아갔죠. 라고 구차하고 궁색한 변명을 해보지만 네. 이미 똥내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네.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똥 밟았대요, 똥 밟았대요 라고 하며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속이는 거에 성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아. 일단은 제가 똥을 싼 놈이 아니라 똥을 밟은 놈이 된 거죠. 그리고 훨씬 격상된 네, 이미지로. 네. 이런 나쁜 선생들, 네. 동심을 마구마구 파괴하며 웃고 있는 악마 같은 선생들. 훗날 디아블로 첫 액트 복스인 부처를 만났을 때만큼이나 악랄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선생님 미워라고 속으로 외치고 눈물을 훔치며 교실에서 뛰쳐나와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집까진 걸어서 약 20분. 좋아, 5분 만에 주파한다. 역시 눈썹이 휘날려라 달렸습니다. 드디어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는데 현관 바닥에 놓인 수많은 신발들이. 당시 네. 교회를 다니던 우리 집은 나름 넓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네. 그래서 종종 교회분들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모임이 우리 집에서 있을 줄이야.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올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집에 온 아들과 그런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 울면서 간 거야? 그리고 풍겨오는 구릿한 냄새. 엄마는 직감한 듯 화장실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힘들었겠구나. 학교에서 똥을 싸다니. 이리 와. 엄마가 씻겨주긴 얼어죽을. 등짝 스매싱과 엉덩이 후리기를 연타로 맞고 4학년씩이나 돼서 똥 싸고 다니냐며 뒤지게 맞고. 4학년이었어요 그때? 네. 4학년이었습니다. 알아서 씻고 학교 다시 가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나가십니다. 엄마, 저 학교 다시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쪽팔려서. 끝. 질통하세요. 나랑 죽어버렸을 것 같아. 지금 게시를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똥쟁이를 버리고 똥싸개가 된 사연이네요.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그 이후에는 주의를 했죠. 네. 뭐 절대 학교 가서 똥을 싸면 안 되겠다. 아, 솔직히 이제 그 아이들일 때 이런 기억이 뭐 좀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있을 테고 사실 남자들 나이 먹어서도 이제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네. 또 비슷한 경험들 좀 생길 뻔 하잖아요. 네. 급하게 막 무슨 뭐 지하철에서 뭔가 아. 문제가 생긴다거나 학교에서 네. 그 똥싸개가 됐던 사건이 네. 제가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몰라도 네. 그 이후로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나가기 전에 똥부터 싸고 나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네. 습관이 네. 들어서 네. 그 이후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든지 예, 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위기를 잘 넘겼네요. 네. 그 혐의는 벗고 네네. 예, 다른 사람들 아무튼 속이는데 성공한 네. 거군요. 뭐 똥은 누구나 밟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게시판 유저분들은 검색창에다가 예, 그 청풍님으로 한자로 검색해야 돼요. 그 청풍님으로 검색을 해보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해서 보니까 아, 이 청풍님이 불알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 농담자였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네, 한 서열 5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뭐 짧은 거였는데 이제 천정배가 이제 탈당을 하고 네. 신당을 만들 때 네. 천정배 신당의 이름을 네, 네, 네. 뭐 지어보자라고 해서 지어주신 게 천정배 신당. 네. 네, 이런 거 좋았어요. 네. 다양한 아무튼 재밌는 농담들 이렇게 꼭 퍼온 게 아니라. 이거는 청풍님이 직접 작성하신 예, 그런 네, 것들. 그 당시에 게시물 자체는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고 댓글도 많지 않았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 네. 거의 뭐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의식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아 생각난 뭐 재밌는 얘기들 네. 예,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작성자 청풍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청풍님을 이제 캐릭터를 보니까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알. 두 번째는 농담자였고 세 번째는 딴 게 레인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종 신고, 네. 상품권 배달부. 네. 엄청 열심히 쉬더라고요. 네, 제가 약간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긴 한데 네.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이렇게 제재하거나 이럴
위는 못 대고요.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이제 찌르는 거. 고발자의 역할을 좀 해보자. 그러게요. 그 관련 게시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증거 자료로 이제 블랙박스 영상 같은 네네, 것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었고 예. 교통법규 위반자를 이제 뒤에서 보고 네. 이제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욕하고 이게 귀찮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는데 이 청풍님은 그 동영상들을 이제 일일이 다 편집을 하셔갖고 네. 어디다 신고하시는 거죠?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에 네. 정부 사이트입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동영상과 예. 캡처한 스샷 다 번호판이 나오게 캡처를 해서 네. 파일을 올리면 해당 부서로 이제 이관이 돼서 처리를 네. 시켜주는 그런 네.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10건 정도 신고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한창 신고 활발하게 할 때는 한 10건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나 하나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저 사람이 그 일명 상품권이라 불리는 네.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네. 아 누군가 이렇게 몰래 치사하게 신고하는 새끼가 있구나. 아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조심해야겠다. 네. 아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상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같이 출근 시간에 같이 가는 차가 있는데요. 아 이웃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차를 신고하고 난 다음부터 이 차가 신호 위반을 안 하더라고요. 좋은 효과 있었네요. 그래서 아 내가 하는 신고가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네. 그 다음부터 신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경찰 눈을 속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야말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된다.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경각심을 네.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행위였다고 보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댓글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 뭔가 좀 비아냥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반응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신고를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 정부. 네. 이게 뭐 벌금으로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치사하다. 예, 같이 사는 세상인데 네. 뭐 그렇게 당신은 뭐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시나요? 뭐 이런 네. 반응도 있었고요. 네, 저는 법 잘 지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누가 내가 오늘 꼭 교통사고를 내게야 말겠어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별거 아닌 것만 같은 뭐 신호 위반이랄지 그렇죠. 뭐 속도 위반이랄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네. 사람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건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자기에서 항상 얘기하죠. 네.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 항상 댓글에 달리는 내용이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괜히 엄한 사람 같이 끌고 하지 말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 일으키는 차원에서 네. 뭐 블랙박스 요새 다들 차에 설치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 신고를 하시는 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 이건 저는 대단한 성의라고 봐요. 네, 그 영상을 이렇게 출력해갖고 편집해갖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 이걸 누굴 연막에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예, 그런 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요즘 뭐 세월호 사건이니 뭐니 해갖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런 그 내부에서부터의 그런 변화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네. 예, 제가 뭐 너무 거창하게 네네. 뭐 해석한 걸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관련해갖고 그 글을 작성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뭐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신고가 좀 너무 과하다 네네. 이제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게시물에다가 내가 왜 이렇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있던데 그것도 꽤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제목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건 정부의 개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뭐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청풍님이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정부는 범칙금으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복수가 됐든 좋은 시민의식이 됐든 신고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어쨌거나 바쁜 출퇴근길 조금 빨리 가보겠다고 신호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내 기분 나쁘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거지요. 꼭 직접적으로 피해를 봐야 신고합니까? 신호 위반 차량에 받쳐서 사고 나봐야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지요. 나는 이렇게 신호 잘 지키는데 너는 뭔데 신호 어기고 다녀?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신고하는 게 어때서요? 지키라고 있는 법인데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당연히 배알이 꼴리죠. 안열받는다는 분들은 대인배이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겠죠. 제가 이런 걸 적으면 자꾸 북한 5호 담당제 운운하면서 글 쓰시는 분 계시던데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신고와 체제 유지를 위한 강제적인 감시와 통제를 비교하다니.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 매우 귀찮습니다. 뭔 동의를 그렇게 해야 되고 작성해야 되는 게 많은지. 하지만 이런 불편한 감수하고 신고하는 건 나 하나가 신고해서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신호위반 안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사람 늘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할 것 같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고해서 상품권 받은 차량이 신호는 폼인 듯 매일 아침 위반하고 가던 차량이 상품권 받고부터는 위반 안 하고 갑니다. 너는 얼마나 잘 지키길래 신고하고 다니냐는 분도 계시던데 네, 저는 잘 지킵니다. 적어도 신호, 속도, 주차는 칼같이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해야만 누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길어졌는데 결론은 법을 어기면 신고해야죠. 그 이유가 배알이 꼴려서 그랬든 정의감에 불타서 그랬든 법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네. 썼네요, 제가. 예, 아니, 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 신고할 때 선진 시민의식에 뭐 발로다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정말 열받잖아요. 근데 열받는데 이제 석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거든요. 네, 석영님은 이제. 열고? 네. 석영님은 이제 그 하이빙 쏘고 막 경주 울리고 옆에다 막 대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아,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서로에게 안전하죠. 그렇죠. 싸우는 것보다. 네. 제가 싸움을 잘 못해서 싸움 시비 난 겁니다. 비슷한 네. 내용을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댓글은 이제 이 남자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있고. 그런 분이 계셨나요? 네, 네. 그랬어요. 네, 남자겠죠 뭐. 남자겠죠 뭐. 아, 청풍님은 플스당에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혹시 그럼 GTA에서도 이런 모험적인 차량 운행? 아,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게임은 제가 현실에서 못하는 거를 대신 가상의 세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과격하게 하시네요. 예, 뭐 시민들 패고 다닙니다. 이게 근데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본인한테도 혹시 신고자한테도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저한테 제가 받은 혜택 같은 거는 일단 없었고요. 네. 제가 게시판에서 본 사례로 본 거는 저보다 더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어떤 분인지 제가 닉네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신고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네. 지역 해당 경찰서에서 네. 뭐 모험시민이라고 해서 이제 표창 상품권을 진짜 상품권을 아, 진짜 상품권을 받았다고 네. 이렇게 네. 인증을 해서 올리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네. 뭐 제가 딱히 그 상품권을 노리고 하는 신고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없잖아. 많이 퍼져서 일반 네. 시민분들도 신고를 쉽게 좀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사회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요. 네. 이게 물론 과정상에서는 어떤 분이 무슨 북한의 뭐 오호 담당자냐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을 했었던 것처럼 과정상에서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네. 그런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이죠. 아니, 저는 지지합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네. 이제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아, 복잡하게 돼 있어서 네. 일반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용량에 맞게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고 정말 성의 번호판이 또 잘 보이게끔 캡처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네.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예. 신고도 쉽게 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일단은 뭐 가장 본질적인 건 사람들이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네. 예. 저희도 뭐 하나 보내드려야겠네. 예, 그리고 제가 청풍님 봤을 때 세 번째 캐릭터가 딴 게 레인저였고 네 번째 캐릭터는 각종 취미를 갖고 계시더만요. 네. 네, 금방 말씀 나왔던 것처럼 네, 플스당에 지금 계시는 거죠. 네네, 지금 플스당의 일반 회원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클럽 인터뷰 때 오셨던 그 디스트릭트 6 아, 네. 전화 인터뷰로 했는데 네, 당주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셔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당주를 맡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당주 교체됐구나.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플스당이랑 네. 플레이스테이션도 제가 이제 게임 콘솔 게임도 하고 있고요. 프라모델도 하고 있고 캠핑도 하고 있고요. 네. 회원을 많이 들었어요? 저기 플스 풀포당은? 네. 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원래부터 이제 인기 클럽이다 보니까 지금 한 1,300명가량 아,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활발해 보여요. 저희 그때 그 전화로는 그 디스트릭트 나인님, 네, 그분한테 말씀, 아 식스님, 네. 네, 그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그 벙커에서 네. 뭐 이렇게 게임 대회 같은 걸 하든, 아, 뭐 예. 그런 모임 한번 방송을 듣고 알았는데 네. 너브리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지원이 아니라 장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정모를 네.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네. 전국 단위로 많은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정모를 어디 한 군데에서만 한다는 게 이제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모를 하고 네. 지방에서 또 따로 정모를 하고 그게 좋겠네요. 이원 생중계라고 하죠 보통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이원 정모를 한번 해볼까 네, 지금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쪽 그 장소 빌려갖고 그 핑계 삼아 또 사람들 좀 모이기도 하고 뭐뭐 예. 뭐 술도 한잔 먹고 네네네.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스트릭트 6님이 그 영상 관련으로 자기는 뭔가 활동을 해보겠다고 넘기셨는데 네. 이제 디스트릭트 6님이랑 이원 중계하면서 뭐 임진강 나와주세요 이런 것처럼 예. 영상 중계해도 되겠네요. 네. 네. 영상 중계하시라면 네.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올림픽도 하죠. 아니죠. 요새 얼마나 네. 게임으로 중계를 하는 게 네. 돈이 됐네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방송이요? 네. 게임 방송을 게임 방송이라는 게 그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플레이스테이션 4라는 그 콘솔 게임기 자체에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데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네. 게임기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나 트위치 계정을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제 연동만 시켜놓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도 하세요 그러면 방송을? 아, 요새 저희 플스 당원들하고 이제 밤마다 이제 같이 스타워즈 이제 배틀프론트라는 네. 멀티플레이를 같이 네.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방송도 가끔 했고요. 네. 지금도 많이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당원분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예전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방송 보라. 네네. 목소리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중계할 수 있는 목소리.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그 플스당의 이제 책 읽는 아재 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목소리가 더 저보다 더 좋으시고요. 예. 게임 방송하는 것처럼 이게 네. 마이크를 끼고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대로 유튜브나 네. 트위치를 통해서 그대로 녹화나 녹음이 다 되고요. 네. 방송이 종료가 되면 그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누가 저보고 뭐 엄재경 닮았다고 목소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뵈니까 청풍님이 외모도 그렇고 네, 그 예전에 네. 그 스타크래프트 네. 중계 때 했죠. 네.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좋으시네요. 저희가 그 방송에다가 이제 그 개인 방송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이달 중에는 아마. 이달 중에요? 네, 2000월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모임도 네. 저희 뭐 벙커에서 할 수 있고. 네네. 방송도 이제 또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거 통해서도 이제 또 방송도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캠핑. 예. 네. 캠핑당에도 그러면 가입을 하실 거예요? 네, 가입되어 있고요. 네. 캠핑은 15년 초부터 이제 친구의 권유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친구 가족들이 다 캠핑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제 불알 친구들. 네. 친구들이 다 캠핑을 하고 있어서 반남은 불알 친구들. 네, 반남은.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캠핑을 좀 시작을 좋다. 했고요. 네. 캠핑을 못 하는 겨울이 되면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봄이 되면 캠핑을 하러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부부동반인가요 캠핑? 네. 가족이 다 가니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캠핑도 하고 뭐 미드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미드도 네. 많이 보시는 네. 네,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도 취미가 다양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예.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취미는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재미있어 네. 보이는 건 다 조금씩 손을 다 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취미에 너무 빠져서 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우선이죠. 기왕이면 같이 네. 할 수 있는 취미를 좀 찾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발생했던 게 그 뽈뽈뽈 사건이었죠. 네. 그때. 네. 부부땅계단. 네. 네. 부부땅계단이라고 불렸던.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브리핑을 해주셨던 플로리님이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그때 어떤 일이었는지. 그때 뽈뽈뽈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딴 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유 게시판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난 뉴비였죠, 그 말은. 네. 네, 나타나셔서 남편 몰래 가입을 한다고 이렇게 글을 네. 남기셨어요. 네.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그쵸. 내 아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네, 공포. 네. 네. 공포 그 자체였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청풍님께서는 추적을 하셨어요. 네. 아, 이분이 플스당에 가입을 하신 걸 보니까 이제 플스당 안에 남편이 있구나 이러면서 뭐 그쵸, 예. 추적을 하시고 유출을 하시고 그런데 결론은 뽈뽈뽈님께서 이제 직접 쪽지를 보내셨대요. 예. 남편아 내가 네 내가 와이프다. 네. 내가 네 애비다가 네. 내가 네 와이프다라고 하면서 네, 네 그러시면서 그걸 이제 자기 또 캡처해서 올리시고
본인의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시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게시물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와이프한테 자주 네. 얘기를 하시나 봐요. 네. 제가 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거를 다 알고 있고요. 재밌었던 일이나 뭐 핫게에서 재밌었던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와이프한테 자주 소개를 하고 네.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예,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와이프분도 아 그럼 여기 정말 재밌나 네,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다는 네, 거잖아요. 예, 본인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 후로? 뭐 제가 딱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처자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러게요. 네. 나이트에서 풀타리 섹시댄스 구경한 썰 뭐 네. 이런 거 올리셨던데 와이프분 처갓집 간 거 그렇죠. 이따가 네. 폭탄으로 꿀잠. <한번. 웃음> 네, 맞아요. 그거는 일단 예, 자기의 어떤 일종의 유행어 같은 건데 네. 보통 와이프 친정하는데 뭐 하나요? 그렇게 글을 올리면 대부분이 다른 거 있나요? 폭다루 꿀잠이죠. 그거 예, 저는 그 의도로 쓴 거고요. 폭다루 꿀잠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차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예, 네, 그거요. 폭달. 네. 딸기를 이렇게 네. 많이 먹고 배불러서 자는 아, 그럴 수 있겠다. 닭쥐 새끼. 네, 아무튼 폭다루 꿀잠이라는 거를 네. 그렇게 아, 해주셔갖고 폭다루 꿀잠에 네. 대해서 좀 웃기는 걸 본 게 있는데 네, 뭔지요? 그 군대 휴가 나와서 어떤 분이 네. 집에 오랜만에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마음 네. 편하게 하고 싶었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든 거죠. 네. 너무 오랜만에. 아, 네, 나른해져갖고. 나른해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잠을 든 거예요. 아, 거실에서. 정리를 안 하고? 네. 아. 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다행이다, 보면서. 근데 휴가 나온 아들 보러 이제 왔는데 그 모습으로 자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탕화를 들듯이 이렇게 아들을 품에 안고 방에 딱 눕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슬펐겠다. 봐, 그게 막 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현실에 한 있을 법한 얘기네요. 네. 그거는 네. 생각나네요. 폭달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언젠간 나도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마음이 아프네. 애가 군복 입고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네. 아빠가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와이프 생일이라면서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가 제 생일이고요. 아 그러니까 23일이 제 생일이죠. 아 본인 생일이에요? 네. 와이프 생일이 아니라 네, 제 생일입니다. 아,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따님한테도 굉장히 뭐 네. 애정이 넘치고. 저는 일단 뭐 담배도 피지 않고 네. 술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네. 솔직히 뭐 회사 일도 내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회사는 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정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6시가 되면 무조건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아 눈치 불필요한 건가 네, 봐요. 그런 분위기의 직장은 또 아니어서 네. 오히려 뭐 일찍 가서 가정에 솔직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면 식구들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자기 전까지 네 다섯 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좀 열심히 딸과 좀 놀아주고 와이프랑 있었던 일도 얘기도 하고 그런 그쵸. 식으로 해서 불알건 네, 얘기 그런 거 그 얘기도 해서 제가 이번에 뭐 딴지 게시판에서 내가 좀 유명해졌다라는 식으로 좀 자랑을 좀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딴지일보라는 사이트 아 와이프께서 네 그럼 요즘에도 가끔 들어오시겠네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따로 게시글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핫게 간 글들 이렇게 좀 둘러보는 정도. 네. 눈팅만 그냥 네.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코스트코 가는 이야기도 몇 개 있는데 네. 코스트코당 생겼으니까 가입하세요. 아, 야, 그렇더라고요. 코스트코. 알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메뉴명이 뭐였더라? 뭐, 모닝빵도 무슨 뭐 동남아 음식 중에 뭐 하나 아 예 나시고래 나시고래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영등포점에 없어졌더라고요. 아 나시고래 무슨 음식이에요? 이게? 나시고래 그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아 볶음밥 예, 인도네시아나 발리 네. 동남아 아, 쪽에서 맞아요. 해먹는 인도네시아. 볶음밥인데 네. 이제 뭐 해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고 소스가 좀 맛이 좀 특이해서 제가 좀 간장 베이스의 그런 소스로 아 그래요? 제가 코스트코 가면 꼭 사는 음식인데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같아요. 맛있어요. 그거를 먹고 싶어서 이제 코스트코에 회원가입을 해서 공세점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나시고랭이. 그 나시고랭이 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거 있어. 네. 저쪽에 서울역인가 용산역인가 도시락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메뉴. 아, 근데 코스코 나시고랭이 진짜 맛있는데. 그래요. 없어져서 요즘 안 가고 있어요. 관리가 어렵나? 그러게. 원래 코스트코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피자, 치즈케이크, 네. 머핀, 호박파이. 네, 호박파이. 갑자기 목소리 꺼져. 나시고랭. 거기 왜 핫도그도 있잖아요. 그 파는 거. 아~ 네, 양파 잘라서 네. 네. 그거 먹을 수 있는 거.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네. 핫도그 세트가 1,800원인가 그렇죠. 음료 같은 것도 무한리필로 네. 먹을 수 있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코스트코는.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가정적이셔갖고 남기셨던 물 중에 제가 인상 있게 봤던 게 또 저기 있었어요. 뭐 어린이집 강연을 갔다 오셨나 봐요. 어린이집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강사분이. 이 주된 내용은 아이는 어른처럼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으니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면 왜 안 가? 빨랑 일어나가 아니라 아,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가 보구나. 하지만 친구들이 뭐 땡땡이 보고 싶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아이의 불만에 공감을 해준 후 행동을 교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공감이죠, 정말. 공감을 해야 자기 존재감을 일단 인정받은 다음에 뭘 고쳐야 된다, 이런 건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이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 배운 바를 이제 실천하시려고 그런 네. 건가 봐요. 밤늦은 시간에 과자를 먹겠다고 떼 쓰는 녀석한테 아, 과자가 먹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 먹으면 이가 썩고 배도 아플 거야. 라고 말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아빠 미워. 과자 먹을 거야. 몽둥이 가져와. 네, 결국 그래서 둘이 뭐 투닥투닥 하다가 뭐 네. 지쳐 잠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제 친오빠도 결혼 생활 하는데 지금 아이도 있고 네. 봤더니 언니가 오빠 무슨 말 하니까 언니가 그럴 때는 뭐라고 하라 그랬어. 뭐 했구나 라고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네. 하니까 오빠가. 할 수 없이 따라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좀 잘못 쓰면 좀 웃기더라고요. 네. 네. 아빠들이 어색해요. 네. 그런 거. 아이 키우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애정 표현 같은 거를 정말 못하는데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지금도 사실은 어색한데 그게 이제 어떤 벽이 넘어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애써서 뭘 이렇게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애의 그러니까 원하는 바랄지 마음이랄지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내 얘기를 전달하는데도 많이 쉬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애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서 아무튼 청풍님은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까지 아무튼 뭐 이벤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정말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삶이라는 게? 아, 뭐 몸 신체적으로 좀 피곤한 면은 좀 있죠. 주말에 이제 네. 운전을 오래 해서 어디 지방에 멀리 놀러 간다든지 네. 또 일요일 날 돌아오면 또 몇 시간 뒤에 또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피곤한 점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만 있다 보면 네. 아무래도 계속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 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부부 간의 그런 사소한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바람도 쐬다 보면 아. 좀 현실에서 뭐 좀 나를 괴롭히는 잡생각 같은 게 좀 없어지고 네, 그런 걸 좀 없애고 오자라는 취지에서 몸이 피곤하더라도 좀 많이 좀 가족들과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바깥으로 돌리는 거구만요. 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안에서 그냥 부대끼면서 서로 짜증나고 뭔가 스트레스 쌓이고 네.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좀 몸 피곤하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서 외출하고 캠핑을 하고 하는 게 네. 또 효과적이었다. 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친구들의 권유도 있었지만요. 네. 요즘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딸이 집에서 앉아서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네. 낄낄대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네. 나가서 이제 흙도 만지고 물에도 네. 빠지고 뭐 모기에도 물려보면서 좀 자연을 좀 느끼는 게 얘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캠핑을 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 청풍님도 사실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방송 프로가 네. 꼴보기 싫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빠의 육아의 어떤 중요성 같은 네.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능력 있는 아빠들의 그렇죠. 어떤 과시의 장에 불과해졌다. 뭐 이제 그런 취지로 네. 뭐 이제 더 이상은 이 프로를 보기 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 봤는데 그러니까 슈퍼맨이 그런 텔레비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일상에도 그 청풍님 같은 분이 딱 슈퍼맨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하시는 모든 부모의 입장에 있는 아빠들, 네. 엄마들도 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슈퍼맨은 힘센 슈퍼맨, 막 하늘을 날고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슈퍼맨이 아닌 거죠. 네.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주의 깊게 듣고 네. 예, 같이 뒹굴고 네. 예, 그런 슈퍼맨을 말하는 거겠죠. 네. 또 왠지 슈퍼맨 클락 좀 닮지 않나 안경 쓰고 네. 방송이 갑자기 너무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건전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색해. 내가 이래서 방송이 어색한 거야. 이런 걸 못 참겠어 도대체. 저는 약간 김현철 씨 닮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예. 제가 뭐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는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몸무게가 한 58kg 정도 나가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말랐던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좀 얼굴이 좀 살이 많이 빠졌어가지고 지금은 좀 쪘어요. 제가 많이 찐 건데 TV에서 개그 콘서트에서 김준호가 나와서 막 개그를 하는데 제 딸이 이제 3살 때 네. 그 화면을 보더니 아빠 이렇게 아 김준호를 보고요? 네, 김준호를 보고 아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라고 그랬다고 아빠 부업 뛰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게시판에 이제 쓰신 거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좀 덕후 변태라기보다는 좀 덕후에 가까우신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왠지 뭐 게시글 이것저것 올려주시는 것도 루리앱 쪽에 관련된 것 제가 루리앱 에서도 좀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예전에 네. 게임을 워낙 40이 넘는다면서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요. 네. 몇 년 전까지도 루리앱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요새 하고 계신 거는 거의 이제 게임하고 뭐 레고나 뭐 그런 프라모델 같은 거. 예, 레고는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 손을 안 댔고요. 네.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될까봐 아직은 손은 안 댔고요. 스타워즈를 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반다이라는 이제 프라모델 일본의 이제 프라모델 업체에서 네. 스타워즈 판권을 디즈니랑 제휴를 해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스타워즈 그 프라모델을 발매를 출시를 했어요. 네, 네. 최근에 네. 딴지 기사로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건프라라고 하는 일반 건담들을 좀 많이 만졌었고요. 지금은 게임하고 스타워즈 프라모델하고 그렇게만 네. 하고 있습니다. 미드도 많이 보시죠. 네. 네, 미드도 많이 보는데 이제 취향이 좀 제가 그래요. 네, 있어서 뭐 미드나 영화 이런 거 봤다는 거 올려주신 거 보면 저랑 저도 좀 본 것들이 아 예, 저는 일단은 좀 폭력과 섹스와 네. 그런 게 좀 묘사가 잘 많이 되는 미드를 좋아합니다. 뭐 단지 뭐 야에서 본다기보다도 아니 원래 법칙서를 잘 지키는 분이 네. 원래 네. 원래 그런 예, 좀 자극적인 화면을 좀 좋아해서 네. 판타지라든지 그런 예, SF물 좀 좋아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민을 또 뭐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조금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그게 뜻대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하기에는 네. 많이 좀 힘든 세상이 아닌가. 그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쵸? 싶어서 네. 과연 내가 여기서 내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 자주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를 좀 모색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옥을 도피해. 지옥 도피죠. 지옥 도피. 그래서 좀 이민을 네. 좀 관심 있게 봐서 지금 해외당 그 클럽에도 좀 가입해서 정보도 좀 보고 있는 중인데 뭐 이게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네. 혹은 이민 간 분들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네. 참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벙커원에서 그 이민 관련 네. 강의를 했는데 네, 사람이 바글바글. 와 바글바글. 네, 인산인해를 이뤘죠 그때. 네. 네. 아, 뭐 그래도 좋아질 날이 있겠죠 뭐. 남, 네. 사는 사람들. 희망으로 네,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게시판에서 저희가 뭐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공유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 네. 그나마 그런 게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양이 키우고 계시던데 네. 딸아이와의 관계는 요즘 어떤가요? 아 맞다. 지금은 고양이를 이제 다른 쪽으로 입양을 보낸 상태고요. 아, 아 입양 보냈어요? 네네네. 원래 저희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무슨 문제가? 제가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아~ 너무 심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이든 이제 동물 다 좋아하고 와이프도 네. 그렇고 저도 다 좋아하는데 이 알러지라는 게 솔직히 좀 무시할 맞아요.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아~ 콧물 계속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비염 네. 그리고 천식 이게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좋은 분께 좀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정말 예쁘던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하고 그 고양이도 애기니까 네네.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는 듯한 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봤었어갖고 그것 때문에 뭐 입양을 보냈나 아,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사이는 좋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뭐. 네, 좀 애라서 이제 생물에 대한 그런 뭐 힘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좀 부족해서 네. 위험한 상황도 몇 번 있었고 해서 좀 네. 주의를 했었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네, 이제 아빠가 부족해서 알러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보내서 이제 종종 그 입양 보낸 분한테 소식은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그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네. 뭐 밥을 먹으러 가죠. 배고프네요. 네. 오늘 엔딩 있죠? 엔딩 뭐 다음 주 녹음해야지 뭐 그렇다, 지금 뭐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엔딩 그냥 그럴 거야 디 엔드 예 오늘 방송은 그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듣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별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 엔드